문제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남수 fx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는 x가 아니라 t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한번 적어 봅시다. t에 대해서. dx 입장에서는 적분 변수는 x인데 t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라고 할때 4t의 제곱은 그렇다 삼쳐도 x가 쳐다볼 때 t는 아마 계수나 상수처럼 쳐다봐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f 속에 얘가 들어있으면 계산이 잘안 되잖아. 그래서 tx를 치환을 해봅시다. t도 썼고 x도 썼으니까 y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런 치환을 거쳐서,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니까 y는 0이고 x에다가 2 대입하니까 2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t분의 y 적어주면 되고 f에 y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x 대신에 t분의 이렇게 있죠. 얘가 4t 제곱이다. 이거 좀 정리해보면, y 입장에서 봐도 t는 별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들은 밖으로 갈수 있겠죠. 그래서 t의 제곱 앞으로 보내고, y에 fy dy. 얘가 4t의 제곱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뭐 할까? 티를 상수 알지 못하는, 이제는 티를 변수로 생각하자고. 왜냐하면 이 yfy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적분한 후에 t 대입하면 이 전체에서 변수는 t잖아. 그렇죠. 뭐로? t로 미분하자. 그럼 t로 미분하면 왼쪽은 깔끔하게 뭐가 나올까? 2t에 그게 함정이죠. 뭐가 숨어있을까? 자, 그러면 적분했다 생각을 하자. 요 전체 요요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 gy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gy를 적분을 해서 라지 g가 되었어. 그래서 아직 미분은 아닙니다. 그냥 식의 정리입니다. 라지 g가 되고, 라지 gy를 여기에다가 0하고 2t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라지에다가 2t가 들어가고, 라지에다가 0이 들어간다. 뭔지 몰라도 얘는 상수다. 지금 이 상황이 4t의 사승이죠. 이거 미분하면, 여기서 미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가 나오지. 그게 여기에서는 단지 2t를 여기다 대입하고, 대입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얘가 1차항이 아니잖아. 아, 1차인데 계수가 1이 아니잖아. 그래서 2가 나올 것이다를 여기서 확인을 할수 있죠.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 위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미분하면 2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G에다가 스몰로 변신된 데다가 2T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T에 F, ET, 는 16의 t의 3승이다. 추가되는 부분 설명이, 인테그랄 y의 fy를 gy라고 하자. 그러면 gy를 미분하면
다시 y, y 될 때. g에 2t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여기 2가 나오는 부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4 넘기고 t 나누게 되니까 f(a)t는 4의 t의 제곱이다. f이니까 t에 1 대입하면 되죠. f의 2는 4가 되겠다. 분해서 나오는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적을까? 상수항은 없어지지만 예의상 적어줍시다. g의 0. 얘를 미분하자. 그 다음에 4t의 4승을 미분하자. 이러면 됩니다.